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50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많은 열매를 맺고 나아가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홀라우스 호 카테메노스 엔 스코테이 포스 에덴 메가 카이토이스 카테메노스 엔 코라 카이스키아 다나투 포스 아네텔렌 아우토이스. 제가 천천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홀라오스. 라오스는 백성이죠. 백성. 그 백성, 어떤 백성? 카테메노스. 앉아있는. 카테마이. 카테마이의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죠. 남성 단수 주격. 카테메노스. 카테메노스. 앉아있는. 어디에? 스코테이 하면 스코토스. 스코토스 어둠이죠. 중성 단수 역격입니다. 어디에? 어둠에. 스코토스 어둠의 중성, 어둠의 역격, 중성 단수 역격, 어둠 안에 앉아있는 백성이, 앉아있는 백성이, 백성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빛을. 포스. 포스는 중성 단수 목적격이죠. 포스의 중성 단수 목적격, 주격과 형태가 같습니다. 보았습니다. 호라 혹은 블레포의 제2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에덴. 보았습니다. 무엇을? 큰 빛을. 메가, 크단 말이죠. 메가스. 메가스의 중성 단수, 대격이죠. 목적격이죠. 한 번 더 합니다. 그 백성. 어떤 백성? 앉아있는 백성. 카테마이에. 카테마이에.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죠. 남성 단수 주격. 앉아있는 백성. 어디에? 어둠 안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포스. 빛을 보았습니다. 어떤 빛? 큰 빛.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앉아있는 자들에게. 카테마이에. 카테마이에 현재 중간태 수동태 분사입니다. 남성 복수 역격. 앉아있는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디에? 어디에? 엔 코라. 코라는 뭐죠? 지역이죠. 그 지역이죠. 여성명사 단수 역격이죠. 그 지역에. 그리고 스키아 그늘이죠. 그늘에. 스키아 그늘이죠. 여성 단수 역격. 그 지역에. 그리고 그늘에. 어떤 사망에. 타나토스. 남성 단수 역격. 사망의 그늘과 그 지역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아네텔렌 하면 아나텔로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디에 사망의 고울과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습니다. 드리워졌습니다. 그 말이죠. 아나텔로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습니다.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디에? 사망의 그 고울과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이것은 주격입니다. 주격. 앞에 있는 포스는 목적격이고 뒤에 있는 포스는 주격이죠. 중성 단수 주격. 빛이 그들에게 미쳤습니다. 드리워졌습니다. 아나텔로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곳에 가서 거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홉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때에도 저 어둠의 지역,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지역, 좋지 않은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어둠의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나의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서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의 구중궁궐의 편한 곳에 가서 사신 게 아니라 저 가난하고 낮고 딱한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